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오늘날에는 UN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하고 규모가 큰 국제조약기구가 있습니다. 이 UN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UN에 대해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북한 핵개발도 제대로 저지를 못하고 저기 미얀마나 시리아 같은 곳에서 내전 하나 못 끝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서진을 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UN 창설 이후 꽤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막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UN의 창립 목적이 평화인데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거 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N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UN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생기게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더는 더 끔찍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UN이라는 조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생긴 지연맹과 비슷하게요. 그래서 UN 원장 1조를 보시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 평화에 대한 위협 방지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지만 UN이 직접적으로 UN군을 편성해서 그 전쟁을 막은 사례는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2011년까지 총 55회 정도 조직을 해서 파병을 했는데요. 1945년 이후로 정말 많은 전쟁과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이유는 R2P라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R2P라는 것 자체가 2005년 결의 이후에 생긴 거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R2P는 어떤 한 나라에서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입을 할 수 있는 분쟁이 확 줄어든 거예요. 가령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쟁 중 하나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을 볼게요. 전쟁 범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UN이 우려를 표명할 수준에서 끝이 났어요. 또 돈바스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유엔이 활약하지 못했고요.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개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고요. 또 유엔 평화 유지군을 남용하게 되면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먼 미래에 이 유엔 평화 유지군을 악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 나라를 점령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가령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겠네요. 근데 그런 나라들의 무력 개입을 해버리면 분명히 옛날 제국주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원천에 차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R2P 같은 경우는 최근에야 좀 생긴 이유이고 평화유지군 남용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냉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UN이 군사적인 부분에 개입을 잘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상임이사국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UN에는 총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5개국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면 무조건 이 5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려면 이 5개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5개국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적겠죠. 그것도 어떤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자기들의 이득이 있는 곳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는 건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겠죠. 특히나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킨 곳이 많아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병되는 경우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목적은 평화유지입니다. 그 나라를 개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유엔 평화유지군은 정말 딱 중립에 서서 치안 유지를 위해 또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을 하므로 막상 유엔 평화유지군이 개입이 되어도 그 분쟁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분쟁이 해결되려면 어찌됐건 한쪽이 끝나야 하는데 공격을 위한 군대가 아닌 평화유지만을 위한 군대로 이 분쟁이 끝날 거로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국의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군사적인 개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유엔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세계는 군사적인 것만 다루지 않아요. 환경, 노동, 경제, 복지, 문화, 식량 등 정말 다양한 걸 다룹니다. 당연하게도 UN도 여기에 대부분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비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당장 환경 부분만 보더라도 UN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하여 2050년까지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또 파리협정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원천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걸 또 볼까요? 세계보건기구라던가 세계무역기구라던가 유니세프라던가 굵직굵직한 국제기구들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유엔이 없으면 안 되는 국제기구들입니다. 근데 그런 유엔이 없어지게 된다면 분명 세계는 혼란이 오겠죠. 대부분의 유엔 무역론을 보면 군사 개입에 대한 한계를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군사 개입만의 초점을 보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다른 비군사적인 부분을 보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국제기구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나 의료, 경제 대다수가 유엔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유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